everyone. I'm your reading buddy, Siri. 오늘은 특별한 동물에 대한 책 같이 읽어볼 텐데요. 이 동물은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깔을 가져 찾기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동물에게 잡힐 위험이 있으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특징이 있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다고요? 네, 바로 도마뱀입니다. 오늘 또 도마뱀과 관련한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우리를 기다릴지 오늘 읽을 책의 내용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럼 어서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나와라, words! 오늘은 lizard, 도마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옛날 옛날에 정말 아름다운 색을 가진 도마뱀이 있었답니다. 도마뱀, lizard. Lizard, lizard. 그 도마뱀은 따뜻한 햇살을 즐기며 누워 있는 걸 좋아했어요. 눕다, lie, lie, lie. 그 도마뱀은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몸에 있는 아름다운 색깔을 정말 자랑스러워했답니다. 자랑스러운 proud, proud, proud. 어느 날 코요테가 이 도마뱀을 잡아먹으려고 바위를 밀어버렸어요. 코요테는 개과의 북아메리카 야생동물이에요. 코요테, coyote, coyote, coyote. 도마뱀은 바위와 함께 대굴대굴 굴러가고 말았는데요. 구르다, roll, roll, roll. 대굴대굴 바위와 구른 이 도마뱀은 언덕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언덕, hill, hill, hill.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Lizard, lizard, lie, lie, proud, proud, coyote, coyote, roll, roll, hill, hill. Gre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How Lizard Lost His Colors. 어떻게 도마뱀은 색깔을 잃게 됐을까라는 재미있는 책 제목이네요. It is retold by Evelyn Davison and illustrated by Ellen Gigenbach. 자, 여러분, 오늘 읽을 책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Evelyn Davison이라는 작가님이 다시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우와, 선생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기대되죠? 자, 우선 친구들 어떤 동물이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What animal can you see? Yes, it is a lizard. 도마뱀이죠. 오늘 책은 이 도마뱀의 colors,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도마뱀의 색깔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What color is it? 무슨 색이에요? It is yellow, 노란색이군요. 바위 아래로 여기 보이는 땅 색깔이랑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도마뱀이 바위 위에 이렇게 앉아서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It is sitting on a rock. 도마뱀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한데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보도록 해요. 자, 우리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봐요. How Lizard Lost His Colors. 도마뱀은 어떻게 색깔을 잃게 되었을까? 라고 쓰여 있고
a traditional Navajo tale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 traditional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traditional이라는 단어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치, 고추장 같이 전통 음식을 traditional food라고 얘기하죠. 자, 이 Navajo는 미국 원주민들 중에 가장 큰 부족을 이룬 원주민이라고 해요. tale은 이야기니까 아, a traditional Navajo tale은 옛날 미국 원주민 나바호족의 이야기로군요. I'm very excited about the story of the lizard. 도마뱀과 관련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Let's turn to the next page. 자, where are we? 우리 이제 어디에 왔어요? 여기 선인장도 막 보이고 그리고 물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모래도 많은 것 같고 사막에 왔네요. We are in the desert. 여기 선인장도 많이 보이죠? 그리고 또 동그란 태양도 보여요. It will be very hot. 날씨가 정말 정말 더울 것 같은데. 자, 이 사막 한가운데는 아주 멋지게 생긴 도마뱀이 보입니다. There is a lizard. And it has many colors on its coat. 도마뱀 몸에는 색깔들이 이렇게 아주 많네요. It looks beautiful. 아주 아름다운 색을 가진 도마뱀이네요. 아름다운 색깔의 도마뱀 이야기 같이 읽어봐요. Long ago, lizard had beautiful colors. 우리 옛날 이야기는 옛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하고 시작하죠. 자, 영어로는요. Long ago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Long ago, 옛날 옛날에 lizard, 도마뱀은요,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아름다운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Lizard was fat. 자, 이 도마뱀은요, fat, 뚱뚱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He was lazy too. 자, too라는 단어, 뭐뭐도라는 뜻이었죠? 또한 lazy, 조금 게으른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Lizard like to lie in the sun. Lizard, 이 도마뱀은요, like to,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무엇을 하는 걸 좋아했을까? Lie, 자, 누워있는 걸 좋아했어요. 어디에? In the sun, 햇살 아래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를 좋아하는 도마뱀이었어요. He was proud of his beautiful colors. He was proud of,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proud라는 단어 활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할 때 선생님이나 어머니께서 I'm very proud of you,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말이 얘기해 주시죠. 이 그때 사용하는 단어 proud라는 단어입니다. He was proud of his beautiful colors. 자, 여기 나오는 he 누구예요? 도마뱀이죠. 도마뱀은 자신의 아름다운 색깔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함께 보기로 해요.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어요. 등장했는데 What is this animal? 자, 이 동물 뭐예요? 여우인 것 같기도 하고 개 같은 것 같기도 한데 이 동물은요, 언덕 같은 높은 곳에서 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It is looking down from the hill. 자, 이 언덕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여기 보니까 도마뱀이 바위 위에 앉아있고 The lizard is sitting down the rock. 그리고 바위가 언덕 아래로 대굴대굴대굴대굴 굴러가죠. The rock rolls down the hill. 도마뱀이 곧 떨어질 것 같은데 Be careful.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도마뱀 괜찮을까? 우리 책 같이 읽어보기로 해요. One day, lizard was lying on a rock. 하루는, 어느 날은 도마뱀이 was lying, 무엇무엇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누워 있었어요. 어디에? On a rock. 자, 이 돌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Coyote saw lizard. 코요테라고 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인데요. 코요테가 보았어요. 누구를? Lizard, 이 도마뱀을 보았습니다. He wanted to eat lizard. 자, 여기 나오는 he는요, coyote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코요테는 wanted to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eat lizard, 도마뱀을 잡아먹고 싶었대요. Coyote pushed the rock. 그래서 이 코요테가
pushed, 밀었어요. 무엇을? The rock. 이 도마뱀이 앉아 있는 바위를 밀어버렸다고 해요. 와우, 어떤 일이 생겼을까? Lizard did not fall off. 자, 근데 도마뱀은 다행히 did not, 하진 않았는데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The rock rolled down the hill.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the rock, 이 돌이 rolled down,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Down the hill, 언덕 아래쪽으로 막 굴러가기 시작했답니다. Lizard rolled down the hill too. 자, to 나왔어요. 누구누구도. 무엇도? 도마뱀도 rolled down, 계속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Down the hill, 언덕 아래로 같이 돌이랑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The rock rolled on top of lizard. 이렇게 계속 돌이 굴러가다가 rolled on top of, 무엇무엇 위에 계속 굴러가게 되었는데 누구 위로 굴러갔어요? Lizard, 우리 도마뱀 위로 굴러갔네요. 자, 돌이 무엇 위로 굴러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꽉 끼게 되겠죠. 그래서 the lizard was stuck. 도마뱀이 돌 아래 꽉 끼고 말았어요. 아, 어떡해. 도마뱀 괜찮을까? 선생님 굉장히 걱정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책 읽어봤어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천천히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Long ago, Lizard had beautiful colors. Lizard was fat. He was lazy too. Lizard liked to lie in the sun. He was proud of his beautiful colors. One day, Lizard was lying on a rock. Coyote saw Lizard. He wanted to eat Lizard. Coyote pushed the rock. Lizard did not fall off. The rock rolled down the hill. Lizard rolled down the hill too. The rock rolled on top of Lizard. Lizard was stuck. Great!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볼까요? 화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의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주세요.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Long ago, Lizard had colors.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옛날에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도마뱀이 있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beautiful. Long ago, Lizard had beautiful colors. Question number 2. Lizard was of its beautiful colors. 도마뱀은 자신의 아름다운 색깔을 아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 2, 1, proud.
Lizard was proud of its beautiful colors. Question number three. Lizard rolled down the 돌멩이도 대굴대굴, 도마뱀도 대굴대굴 어디를 굴러내려갔을까요? 언덕 아래를 굴러내려갔죠? 정답은요? 3, 2, 1, hill. Lizard rolled down the hill. 우와,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오늘 도마뱀에 대해 배운 두 가지 내용 기억하나요? First, lizard had beautiful colors. He was proud of his beautiful colors. 몸에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도마뱀이 있었고, 도마뱀은 자신의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Second, lizard rolled down the hill and he was stuck. 돌과 함께 언덕을 대굴대굴 굴러가다가 그만 돌에 몸이 끼고 말았었죠. Great!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reading 함께해요. See you!